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 진행된 여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애초 보이콧했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퇴장했습니다. 권남 기자입니다. 본회의장 절반이 텅 빈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추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추 대표의 거듭된 대화 기조 강조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연설 도중 집단 퇴장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특히 적폐청산과 양극화 해소를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꼽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공영방송 강화 운동 등반 중단하라! 중단하라! 한국당 의원들은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내일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SBS 권난입니다.